그러니까 네. 어떤 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저희가 방송 후에 대회를 참가했었는데 예. 그 문화부 장관상도 탔어요. 문화부장관상. 자 오늘 어떻습니까? 이제. 오늘 이현석 자신 있습니까? 네. 저번 주에는 저희가 1승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네. 영광스럽게도 저희 팀에게 1승의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지난주에 첫 번째 도전할 때 정말 1승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? 네. 아니요 그냥? 네. 요만큼도! 아니요. 아니요. 실패를 두려잡고 꿈을 향해 진행하는 서터 지르딩 팀 임팩트가 오늘 환상적인 무대!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! 사람들한테 이렇게 에너지가 확 전해져 오는 게 네. 보면서 제가 에너지를 느꼈어요. 근데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. 어 뭐요? 무대 보면서 네.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네. 또래 분들이시잖아요. 어 그렇죠. 예쁘고 잘생긴 분들 같이 이렇게 자꾸 스킨십 하다 보면 네. 그런 거 없는지. 저기요. 할머니 아버지. 아니 우리 민우가 약간 여성 코드예요. 네. 네. 궁금해서. 궁금해요? 네. 그러면 저 희지야. 팀 임팩트 내에 사랑이 피어나고 있습니까? 사랑이 피어나고 있습니까? 걸렸네 걸렸어. 저기요. 저 지금 눈빛 교환 봤거든요. 얘기하세요. 저희는 팀원들끼리 서로 다 사랑합니다. 서로 다 사랑합니다. 혼내줘! 아까 내가 진짜. 저 밖에서 준비할 때 눈빛 주고받는 거 봤어요. 이렇게 손 치는 거 내가 봤는데? 국경아!
잠깐만, 잠깐만. 우리 민우랑 광희랑 캐릭터가 너무 겹쳐. 나 이렇게 스타킹에서 광희 씨 정색하는 거 처음 본다. 아니 이런 질문.